따스한 봄에 한층 더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17도, 포항 21도로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점차 흐려져서 밤늦게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 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이 비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시작되는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남해안과 경북 동해안, 강원도 영동지방에는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2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남해안과 산간을 중심으로는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 지역의 분들은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에서는 내일 오전부터 비가 점차 그치기 시작해 내일 밤에는 전국 대부분의 지방에서 비가 그치겠습니다. 구름 영상을 보시면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많은데요. 오늘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겠고요. 낮 동안에도 옅은 안개가 남아있는 곳이 많습니다. 출근하실 때에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밤늦게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 지방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특히 남해안 지방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7도, 강릉 18도, 전주 20도, 대구 19도로 한낮에는 어제와 비슷해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오전에 0.5에서 2.5m로 다소 높게 일겠는데요. 오후에는 1에서 3m로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서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 서울 경기도 지방부터 비가 점차 그치기 시작하겠는데요. 밤에는 대부분의 지방에서 비가 끝나겠지만 곳에 따라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